여러 가지 전차들. 그 술이 어디서 합니까? 기차 타고 쭉 창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다 술이 합니다. 이지쌈이 세례가 있어요. 어. 제주도에. 결국 그 지시 내리는 건 서울에서 다. 그걸 또 방어하고 경기도에서. 아, 서울에서. 이렇게 따지면 광주의 제1 비행 청소년? 이만 이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치과 의사님이 계죠. 아,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댓글 다 보지. 오, 그러니까 설렁탕 맛집 많더라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요. 팩토리하게 한다고요? 아니 뭐 지난주에 일주일에서 늦게도 되는 거야? 아니 귀신이... 상황이 다르다! 왜 또 이렇게 앉았어요? 아니 그러면 1등이 자리 배치를 해주게 하죠. 어때? 뭔가 내 옆에 있다! 제가 센터죠. 일단은 제가 센터로 가고 그리고 제 좌우에는 제가 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후진 사람들. 왕코 가죠. 근데 왜 날 쳐다보고 있냐? 형이 자완이었나? 어, 자완. 여기. 부킹 씨가 네. 여기 센터에 앉으니까 약간 MC 역을 맡다 보니까 공격성이 좀 떨어져서 양평 때 좀 지지 않았나. 양평도 세게 라는 세졌는데. 생각을 해서 여기. 여기. 여기가 제가 1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운이 좋다. 기운이 잘 짜네. 아, 전 제주도랑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저는 선욱 씨랑 옆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너가 일로 오고 현석이가 일로. 아~ 내가 호주 사람이잖아, 그러면. 1등의 권능이 생각보다 세네요. 그러게. 커. 목마른데 커피 좀 주시면 안 돼요? 메가 커피 한 잔 먹고 해야지, 우리. 네. 네. 서울에서 산 거라 할인은 안 됐고. 좋잖아요. 와, 봐세요. 저만 빨대 다른 거. 뭐야, 이거? 진짜로? 새 빨대입니다. 미국 사람은 빨대가 없대요. 별거 없네요. 지난주 아주 저희가 대단했어요, 아니 그냥? 근데 조회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니, 진짜 대선도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몸국이 5등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으로 대단한 정말. 이거 뭐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가 좋아하는 유홍길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난주는 1등이 경상도 지역이 우승해서 지역 할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야. 진짜. 이번 주에도 그런 혜택이 있어요? 네, 이제 매주 레어카드. 진짜? 매주? 매주? 이번 주도? 야,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계속 싸게 먹겠네. 아, 선물이에요. 계속 경상. 아니, 장성에 메가커피 있어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순수 궁금증. 장성에 있는지. 장성에 있습니다. 아, 장성 역 앞에 바로 앞에 있네. 아, 있습니다. 아, 메가커피가 우리를 좋아하겠네. 사실 손흥민 씨 하나 쓸 바에는 우리 일곱 명 쓰는 게 맞다. 흥민이 얼마나 다른지 물어볼까? 아, 진짜요? 지금 또 시차가 또 맞나? 런던이? 아, 지금 잘 나나? 와, 메가커피 있고 서울에는 프랜차이즈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신라면. 아니 왜 웃어? 너무 신라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신라면도 흥민이가 그거 했잖아요. 진짜. 저희는 이제 성심당이랑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이성당. 빵집입니다. 이성당이 성심당을 어떻게 걸어요? 성심당 안 가보셨어요? 성심당! 이성당! 아유, 안 돼! 이잖아, 이! 이등! 오빠, 이 자리가 안 맞는 거 같아. 이성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년제과. 이건 들어봤다. 아, 초코파이. 초코파이. 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유명하지. 제주도는 프랜차이즈 있어요? 제주도? 아니, 뭐 흑동가. 동사도. 뭐 이런 거 다 제주도에서 온 고깃집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 않습니까? 아니냐고, 니냐고. 경상도도 뭐. 예? 1억. 뭐 많이 아시는 뭐 치밥의 원조, 뭐 지코바. 나 지코바 좋아해. 이제 저희는 유명한 게 이제 광주 양동시장의 양동치킨. 치킨. 백종원 선생님이 가셨던 곳 같은데? 양동치킨. 양동? 양동이? 가보셨어요? 뭔데, 이야, 양동치킨. 이렇게 많이 있구나. 닭을 왜 이렇게 꼭 튀겨먹고. 닭갈비로 저희는 해먹는 거.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닭 요리가 유명합니다. 오 뭐가 있죠? 교레리라고 있는데 교레리요? 거기에 이제 백숙 거리가 있어요. 백숙은 여기 남한산성 말이죠? 아니 거기 훨씬 맛있어요. 백숙하고 닭 샤브샤브. 닭 샤브샤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전라도는 닭 육회 먹잖아요. 맞죠? 맞아. 똥집도 육회로 해서 먹는다. 맞아. 똥점 생. 닭은 버릴 게 없어. 근데 형 머리 그 벼슬 남겼지 않아요? 쟤는 때려서 그만두더니 때리지 말고 이걸로 찔러요.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군부심. 오늘은 나를 위한 주제구만. 군대? 이거는 뭐. 아니, 군대면 근데 죄송한데, 후방은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후방은. 씨, 여기 세네. 강원도가 있네. 경상도 하면은 다들 뭐 해병대? 최후방. 생각하시지만. 해병대. 포항 아닙니까? 훈련소가 포항에 있죠. 훈련소 포항에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도 진해에 있고. 그리고 공군 훈련소도 또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철부대. 안 봤어요. 안 봤구나. 시즌1 우승팀이 또 UDT 아닙니까? UDT가 또 경상도에 있습니다. UDT. 그러니까 그만큼 경상도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특수부대를 제끼고 우리가 또 1등한 게 아닌가. 은근히 많은데? 많아요. 여기 논산마 훈련소 있는지 아시겠지만 논산 훈련소를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 안 듣고 생각 없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다 교육시켜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나도 논산 30년 된 거 나왔었어. 네, 나도 논산 나왔지. 무조건 붙이지. 네. 27년 돼. 저는 근데 의정부로 갔어요. 바로 옆인데. 나는 논산 훈련소에서 표창 받고 이제. 표창? 네, 표창 받고. 표창 받고요? 머리에? 아, 멧돼지인 줄 알고.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훈련소에서 약간 뚱뚱 소대? 비만소대. 굉장히 이제 뭐 종교활동 갔다 오면 초코파이도 먹고 건빵도 먹고 왔는데 우리는 다 뺏겼지. 형님 비만소대 때 어떠셨어요? 그냥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야. 나도 옛날에 날씬했어. 근데 논산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육군 제2훈련소예요. 이름 어디죠? 육군 제1훈련소가 제주도 모슬포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잠깐만. 6.25 때 일사후퇴 이후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주도로 육군 제1훈련소를 차렸죠. 어학사로 가네. 진짜? 그 훈련소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해병대 훈련소 91대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아 진짜? 야, 이 정도. 아니 이 정도면 손흥민 선수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아니 저는 전라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되게 대단한 부대들이 많은데 전라도가 거기 이제 부사관 이제 조교분들이 꼭 거쳐야 되는 게 광주의 상무대. 상무대. 저도 거기 나왔어요. 네. 아 진짜? 전차병. 네. 상무대를 전차병. 거쳐가야만 이렇게 이제 부대에 이제 딱 가시는.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라도 거니까. 아 맞네. 네. 음식은 뭐.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전라도에 여러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콩나물 나옵니까? 다 콩나물 기본 차리니까. 아 진짜? 게장에. 게장이 나온다. 맞아. 게장 나온 적 없어요? 없어요.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다 보내나요? 국방부에 통화 가셔야죠. 상무대는 하지 마시고 주요 시설은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용산에 다 있고 청와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사실 예전에야 뭐 총으로 하고 피난 가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전쟁 시대니까 버튼만 눌러도 다 끝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형 윈도우 깔 줄 아세요? 어? 윈도우 깔 줄 아세요? 죄송한데 컴퓨터 인증 인가? 그건 인정인데 그 주요 시설들을 방어하는 건 경기도죠. 미군 부대 하면 또 이제 평택에도 있고. 부대 개수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적이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주적을 보이면 걸어다니고 있고.
이거 뭐 경기도에서도 볼 수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파주. 파주에서. 최전방. 우리가 지금 2023년도입니다. 네. 그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주적을 뭐 북한군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할 때가 아니에요. 어? 세계를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남북을 이렇게 반대로 해서 보면은 서귀포가 최전방이 돼요. 똑바로 봐줘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구는 도니까. 누가 자주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끝까지 지구는 돈다고. 갈릴레오 전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발음을 똑바로. 그럼 뭐 소말리아 해적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그 파견할 때도 서귀포 항에서 출발을 해요. 예. 네, 끝났죠 뭐. 네, 여러분들 충청도에 뭐가 있냐면 경천순대. 스타그래프 때 해보셨어요? 네. 커뮤니티 센터 중요하죠. 맞죠. 네. 그게 계룡이 있습니다. 아~ 계룡대. 네. 나도 계룡대 갔어. 아시잖아요. 육해공이 다 모여 있는 거. 그거는 거기서. 저 커뮤니티 센터 클릭하면 이 얼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돌아가잖아요. 거기 스타들의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거기 6시에 코리 KTX를 타잖아요. 별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병사가 아니라 머리에 별 막 세 개 이렇게 달고 그냥 지나가세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 포스타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 저 아는 형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저희 제주도 출신 중에 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이 저희 제 친구 허성민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외할아버지고. 허성민 씨. 네. 아 근데 게임으로 나오면 그 배그 해보셨죠? 네. 배그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진도가 나옵니다. 뭐야? 아, 그게 진도예요? 진도, 진도 맵이 있어요. 아, 진도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진도는 공략하기 쉽겠네. 네. 맵이 나와있어요. 아, 진도 분들은 잘했네. 잠깐만, 이게 우리 집인데? 야, 야, 여기 써지 마! 우리 집이니까. 군대 얘기하니까 되게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약간 학교 얘기하면 한참 씩 돌아가는 거. 들 끓는 그게 있네. 네. 혹시나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어. 아, 공익요원. 네, 남양주에 있는 요양 이제 케어센터에서 야,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고 있어.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것도 나라 지키고 그것도 나라 지키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긴 한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지금 본인 독립군이라고 지금. 저도 본인들도 보셨어요? 봐봐, 본인 어디 나오셨어요? 전차병 조종수였습니다. 어, 그럼 저 차는 부사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때까지만 해도 조종수가 이제 병사가 할 수 있어요. 해방 직후 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부학 때. 일사부 때 이후. 그럼 천옥이는 어디 나왔어요? 저는 야전공병. 공병이야. 우리가 뭐 하냐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장간조립기라고 해요. 와, 이거 진짜 힘든 거. 진짜 제일 힘든 거. 다리를 만드는 거래요, 저희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겁냐면 그치. 이걸 들 때 다 같이 네 명이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안전대리! 안전대리! 제발 여기 안 들어. 저도 생각해. 근데 궁금한 게 그거를 몇 번 했어요, 2년 동안? 두 번 했죠, 두 번. 1년에 한 번씩? 추석이야? 명절이네. 뭐 우린 뭐 다리 맨날 만들어 그러면? 다리 돌출할 때도 없는데 왜 만들어? 저희보다는 만듭니다. 아, 진짜? 진짜로. 형 뭐였지? 치사병? 뭐랬죠? 저는 4.2인치 박격포라고. 지금은 저희 사단이 없어졌어요. 형님 때문에? 때문에 호빅도. 어?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선욱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저도 공병 출신이고 다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진짜? 장간조립교. 보트를 몰고 가서 막 땀 흘리면서 보트를 몰고 땀 이제 다 흘리잖아. 조립하는. 뭐야? 그거 껴주는 사람들? 안 들고? 이렇게. 여기 내가 있나? 내가 들고 갈게. 그 옆에서 야, 늘게요. 이렇게 껴. 아, 그 생각은 레고를 했네. 근데 진짜 레고 같아요. 근데 진짜 공병같이 외모가. 예? 주병은 공병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무를 나왔습니다. 국군체육부대라고. 체육대회 갔다 왔어요? 네? 체육대회? 그 나는 이제 국군체육부대. 거기 이제 30개 종목에 이제 운동을 잘하는 이제 선수들 갈 수 있는. 그치, 참. 엘리트. 그럼 잘했어요, 운동? 난 몰라, 그거. 어디서 근무할 때? 저 때는 이제 문정동에 있었고. 문정동? 가든파이브 옆에. 아, 여기? 서울로. 서울파이브. 가든파이브? 지금 이제 부대를 이전해서 문경으로.
잘 왔네, 잘 왔어. 근데 저는 이제 경기도. 아, 변절하지 않고. 파주. 155mm 견인포. 오, 너 이거 빡세. 와, 아, 이거 빡세. 근데 다들 드는 거랬네, 군대에서. 군대가 거의 드는 거. 그러면 저는 안 가봤잖아요. 나 군대 나왔어, 상무. 거기서 뭐 들어요? 아니, 글럼 들었지. 야구공이랑. 상무대는 경례가 있나요? 야구. 상무. 아니, 야구. 야구. 이렇게 경례한다고? 삼진. 여기 요양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 들기도 하고 어르신들 끌기도 하고 어르신들이랑 운동도 하고 어르신을 이렇게 들면 버릇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공중 안기로 해서 공중 안기로 노동이 불편하시죠? 그럼요 공중 안기로 하시는데 언어 쓰는 법이 있던데 어머님 이제 들어 올릴게요 맞아요 아니 이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쳐올리고 이게 있던데 저는 이제 좀 재밌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다리 장착 하면 이제 워커를 이렇게 끌고 아 진짜 아니 아니 다리 장착 이런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어? 와, 진짜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간 이제 그 약간 그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분들이 가족분들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심은 좀 있죠. 네. 만약에 본인 했던 보직 그대로 지금 투입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자신 있거든. 지금 해서 저 혼자 이거 다 아니 지금 해서 제일 잘하는 건 미르가 가지고 제일 잘하는 지금 가면 다리 장착하면 다시 어르신들은 지금 해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안돼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좀 센 걸로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 제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저는 트륙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뭐 세계 막 넘버 10 안에 듭니다 훌륭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싸우는 거에 이 무기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그건 국가 기밀 아닌가요? 얘기해도 돼요? 하지 마 아니 형 나 저거 얘기해야 되겠어 이 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구미에 네. 있습니다 구미? 네. 방위산업의 이제 모든 이런 우리 뭐 좀 고급진 거 막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총알 다 부산에 있는 그 풍산이라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맞아. 창원에 이제 뭐 앞에 뭐 최전방에 나가 있던 뭐 우리 자랑하는 뭐 K9 자주포라든가 여러 가지 전차들 그 소리 어디서 합니까? 기차 타고 쭉 창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다 소리합니다. 기차 타고 내려가요? 그걸 기차에 싣고? 아니 멀리 가 기차에 싣고 그럼 뭐 걸어오겠니? 탄약 얘기해서 그러는데 대전에도 탄약 지원 사령부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지원 사령부는 뭐지? 전쟁 났을 때 지원해주는 거죠. 아 그냥 잠깐 그냥 베이스 캠프네. 예? 아니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잠깐 중간에 비축해뒀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뭐? 일주일간 동안 전쟁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일주일? 옛날에. 그거 못 들으셨어요? 일주일? 북한이 일주일 동안 공격을 해서 방어하고 강원도 다 썰리고 안 썰려 대박이야. 왜 이렇게 너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강원도민 분들한테 썼잖아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말씀 잘하신 게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선제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치, 우리가 그치. 성공을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 그렇죠. 불가능하고 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하는 방어 시설이 형포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선제 타격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도발하면 도발이 선제 타격. 네. 그거를 지시를 어디서 하냐? 서울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무사 말로보다 떨리네 지금. 방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지삼이라고 아세요? 맞아요.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전력이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은 없는데 그쵸. 이지삼이 3대가 있어요. 제주도에. 만짜로? 예. 제주도에만 3대가 있어요. 있으면 뭐해? 그거를 출동하라고 지시하는 게 어디예요? 형 머리는 누구 지시로 올린 거야? 이거 안테나 사야 누가 지시? 안테나 사야 와이파이가 접속돼 소용이 아 근데 이 그게 왜 제주에만 있어요? 거기가 아 네? 그냥 거기 주차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할 데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아 근데 서울은 주차가 너무 빡세 그냥 서울은 주차가 빡세 주차비가 얼마인지 좀 물어보면 안 돼요?
시간당 얼마인지. 발렛대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전쟁을 나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방송국이 다 서울에 있잖아. 통신이 돼야지만 전쟁이 났고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중요 시설이 다 서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서울 사람인데요. 만약에 지금 전쟁 나잖아요. 여기 DMC 바로 다 터져? 네. 통신망이 다 잘린대요. 안 터지지. 왜? 평택에서 미사일 방어를 야, 고맙다. 그래서 평택이 너 덕분에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동력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 기름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름? 기름역에 있나? 기름을 기동력을 유지시키는 기름부대. 기름을 보급하는. 그 기름부대가 인천에 있어. 인천에? 야, 이제 저 전기차 다 막히면 그거 어떡하냐? 다 보시게 있겠네. 무조건 다 기름으로 하죠. 우리나라 강하다. 강하지. 우리나라가 육군 전투력만 따지면 다섯 손가락 안 돼. 5인가? 5인이 육군이 세. 5인, 세게 5인. 육군이 세지. 그 육군의 그 전투력을 유지시키는 게 포병. 맞아. 포병인데 그 포병의 대다수가 경기도. 아마 파주랑 겹치는 게 좀 많을 거야, 그치? 최전방에 이렇게. 그쵸, 그쵸. 강원도랑은 그쵸. 좀 겹치는 게 좀 있는데, 파주가 아무래도 더 세죠. 그러니까 밑에서 다 만들어갖고 위로 보내는 거지. 경상도에서 다 뚝딱뚝딱 만든 다음에 기차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무대에서 이제 조교랑 이제 부사관님들 다 이제 보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결국 그 지시 내리는 건 서울에서 다. 그걸 또 방어하고 경기도에서. 그냥 우리 그냥 공동 1등 주면 안 돼요? 아니요. 북한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 원피스를 얻는다! 맨날 얻는다! 이렇게 따지면 광주의 제1 비행 청소년? 청소년! 비행관이 있습니다, 제1! 1! 그 공부는 거의 이제 저희가 원조로. 저 관심 생기나? 또 포인트 날까 봐. 아, 진짜 너무 노래 방구 나올 뻔했어. 비행 청소년. 근데 뭐 유명한 걸로 치면은 저기. 근데 이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BTS 제이홍님 아세요?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저희랑 잠깐 다루겠습니다. 네. 저는 알아요. 그분이 지금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사력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름부터가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 헬멧. 사실 인물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여수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지키신 분! 에이! 1992년도까지! 자, 이순신 장군님,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야지, 이순신. 세계에서 막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명장. 그럼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신라 대통합은 누가 했습니까? 김유신 장군님. 자, 이거. 본인의 말복을 자르고 대통합을 했어요. 신라가! 조선도 아니고 신라시대 얘기. 아니 여기 이순신 장군님을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완도의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예. 아니 장보고. 신라시대 원조입니다. 신라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때 보면 최씨 무신 정권에 별동되었던 최무신. 삼별초. 삼별초가 제주도 탐나로 건너와서 끝까지 몽골 세력에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정신. 화랑 정신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 우리 300년 안쪽으로만 얘기하세요. 600년 신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 조상 중에 호모 에렉투스 분이 계신데. 그분도 뭐라고? 그분도 꽤 하셨죠. 몇만 년 전 통일하고. 그분 볼 잘 깎던데. 예리하게 깎더라고. 간섭기 때문에. 뭐 이순신도 나왔으니까 빠질 수가 없죠. 메가더 장군님. 인천 삼육작. 미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해야지. 명예항복인으로 돼 있을걸요? 아 진짜? 맞아요. 몇 명 있어? 히딩크, 메가더 뭐 이렇게 몇 명 있어? 명예항복인. 제주도에는 제주도 그 탄생 설화가 있는데 설문대 할망이라고 이분이 흙을 퍼올려가지고 제주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수호해 주시는 할망. 설문대 할망. 근데 어떻게 싸울 건데? 그래서 이제 신분이 그래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설문대 할망. 전투력을 얘기해. 설문대 할망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전복 던지고. 아니야. 돌문어 던지고.
멍게 던지고?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재밌죠. 여러분 최전방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도를 반대로 돌려놓고 보면은 아, 그 부분 제가 볼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것도 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서귀포가 최전방입니다. 언제까지 북한군만 상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지스함. 그렇죠.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이지스함 세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 세대가 다 서귀포항에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충청도에는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육해공의 본부가 대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병무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무청 서울에도 있지. 어, 부산에도 있어. 서울은 다 있지. 서울에도 있지. 본사가 2호점, 3호점 있어. 본전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아, 강원도, 일단은 강원도 정말 춥고 거기서 고생하는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힘든 만큼 악바리가 생기잖아요. 인제 가면 언제구나. 어. 원통에서 어, 못 살겠네. 그래도 정선보단 나으리. 뭐 아, 이런. 아, 그리고 뭐, 여차하면 설악산 딱 올라가서 거기서 스나이핑 해도 되니까. 군사력 하면 뭐 장비, 뭐 본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신력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총 한 자루 없어도 이 주먹 하나로도 지킨 신라의 후예들입니다. 부신력만큼은 우리 경상도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뭐 가장 많은 예비군이 있고요. 주요 시설이 다 서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님도 용산에 계시고 국방부도 있고 뭐 사이버 작전 수용부도 있고 가장 지켜야 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군사력 하면은 정말 서울만큼은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이 주요 시설이 많다는 거 매우 동의합니다. 어. 그 서울을 지키는 건 경기도입니다. 네. 어.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설 평택에 있고요. 또 미군 부대도 경기도에 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6.25 때 그리고 또 1.4.5 때 후에 이제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을 때 그 반전을 꾀한 반격의 시작이 우리 인천 상륙 작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메가더 장군님. 근데 역사적으로도 강한 지역이다. 네, 전라도. 이순신 장군님의 피를 이어받은 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 전라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너무 박빙인데 이번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박빙이야 이거? 최강 군사력 도시 아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이번에는 경인 강원 최전방은 어 왜냐면 여기는 세 최전방이라는 게 또 있어 그네가 많아서 수박도 어 좀 맞아 향수 갈렸어요? 1등 지역은 거기 아! 아니, 서울에 중요한 시설 있는 거 알겠어요. 그걸 방어하는 군사력은 내가 지시 안 했다고 방어하라고. 안 해도 되는 자동 지향이야. 어? 봐봐, 자리가 좋잖아.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보죠. 그래도 소감. 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자 이름으로 1600만 우리 경인 지역분들께 메가커피 할인권 전해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특히나 또 오늘 회차 같은 경우는 우리 고생하신 우리 군인분들 또 커피 많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말 잘한다. 이번 주 주제는요. 술부심입니다. 술! 진로가 또 서울 술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 진로를 마실 바에는 차라리 물을 마시겠어요. 사실 소주라는 이런 술은 되게 바보 같은 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한 40병?